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오늘은 남산서울타워를 3D로 만들 겁니다. 2D를 3D로 바꿔서 레고처럼 블록 쌓기를 할 거예요. 모델링을 수정하고 텍스처를 적용합니다. IV를 사용해서 리플렉션을 주고 장면을 완성할 겁니다. 시작할게요. 도큐먼트 1280x720, RGB는 165, 200, 130을 만듭니다. 남산서울타워는 좌우 대칭형이에요. 우리는 바닥부터 3D 도형을 쌓아 올리면 돼요. 레고의 블록 쌓기와 비슷합니다. 블록으로 사용할 쉐입을 만들어 볼게요. 렉탱귤 툴을 선택하고 도큐먼트를 클릭합니다. 크기는 100픽셀, 레디어스는 5픽셀. 엘립스를 선택하고 도큐먼트를 클릭. 오케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도큐먼트를 클릭. 시메트릭 옵션을 켜줍니다. 사이드는 8, 오케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팔각형은 8, 엘립스는 0, 사각형은 4. 3D를 위해서 Move Tool을 선택합니다. 3D로 만들어줍니다. 3D, New 3D Extrusion from Selected Path 클릭. 나머지도 모두 3D로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3차원 공간에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세 개를 모두 선택. 3D, Merge 3D Layers. 하나의 3차원 공간으로 모두 들어옵니다. 좌측 하단에 Move 윈도우에서 Orbit, Pan, 달리 툴을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우리는 총 17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컨드리 뷰가 없는 분들은 뷰에 Show 3D 세컨드리 뷰. 바닥부터 시작할게요.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익스트루전 기능으로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Z축 방향으로 생성이 돼요. 우리는 Y축으로 쌓아 올려야 해서 로테이션을 합니다. Coordinate X축 90도.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XYZ가 서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스케일 버튼 옵션에서 Uniform Scale 옵션을 꺼줍니다. 이제 스케일을 XYZ축으로 각각 조절할 수 있어요. 스케일 50, 58. 포지션은 리셋 해줍니다. Move to Ground 클릭. 이름을 바꿔줘요. Floor 1. 1층이 완성됐어요. 세컨드리 뷰에서 프론트를 선택하고 창을 조금 키워줍니다. 창을 키우면 오브젝트를 크게 볼 수 있어요. 드래그하면 화면을 팬할 수 있고 Alt 드래그는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Floor 1 선택, 우클릭, Duplicate Object. 이름은 Floor 2, Scale 65, 65, 16, Y축으로 올려줍니다. 세컨드리 뷰와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팔각형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Floor 3, Rotation X축으로 90도, Scale 36, 36, 14, Position은 Reset, Y축으로 올려줍니다. 원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필러, Rotation X축 90도, Scale 16, 16, 65, Position을 Reset, Y축으로 수정합니다. 필러 우클릭, Duplicate Object, 이름을 필러 링 1, Scale은 22, 22, 1.5, Y축으로 수정합니다. 필러 링을 카피해서 필러 링 2를 만들어줘요. Y축 수정. 필러링 2 우클릭, Duplicate Object, 이름을 Upper 1, Scale은 42, 42, 17, Y축으로 수정합니다. Upper 1을 우클릭, Duplicate Object, 이름을 Upper 2, Scale은 28, 28, 15, Y축 수정. Upper 2를 우클릭, Duplicate Object, 이름은 Upper 2 Head, Scale은 30, 30, 1.5, Y축 수정. Floor 3 선택, Duplicate Object, 이름을 Upper 3, Scale은 18, 18, 8. Secondary View를 수정할게요. 이제 상단부에 안테나만 남았어요.
플러스리 선택,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안테나 1, 10, 10, 22. 안테나 1을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이름을 안테나 1, head, 12, 12, 1. 4층으로 만들어요. 맨 꼭대기는 안테나 end. 모든 오브젝트의 크기는 더보기의 빠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세컨드리 뷰를 끌게요. 오비툴로 빙빙 돌려가면서 확인합니다.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수정할게요. 플로우 툴을 클릭하고 캡, 베벨 위스는 10%, 인플레이트 스트렌스는 2%. 플로우 3를 클릭하고 캡, 베벨 위스는 10%, 인플레이트 스트렌스는 2%. 어퍼 1과 어퍼 3에도 똑같이 적용해 줍니다. 모델링이 끝났어요. 파일을 저장합니다. 기본 카메라를 세팅할게요. Current View에서 Default 클릭, FOV24, 포지션은 마이너스 45, 63, 91, 로테이션은 15, 마이너스 27, 0, 카메라를 저장합니다. 라이트를 세팅하기 전에 기본 카메라를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어둡네요. 렌더링 취소는 ESC. 장면을 밝게 볼게요. 인피니트 라이트를 선택. 프리셋에 3D 프린트 프리뷰 라이팅을 클릭. 4개의 라이트가 만들어졌어요. 3점 조명을 세팅할게요. 3점 조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라이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키 라이트, 백 라이트, 필 라이트. 빠르게 세팅할게요. 키 라이트는 67, 9, 21. 인텐시티는 100%. 나머지 라이트들도 좌표와 인텐시티 값을 넣어요. 모든 라이트의 코디네이트 좌표와 옵션은 더보기의 빠삐 블로그에 있습니다. 체크할 부분은 키 라이트만 섀도우를 켜주고 소프트니스는 100%. 나머지 3개의 라이트를 모두 선택하고 섀도우 옵션을 켜줍니다. 소프트니스를 100%로 설정한 다음 다시 섀도우를 꺼줍니다. 렌더링 시간을 줄이려면 Edit, Preference, 3D에서 Ray Tracer, Threshold를 4로 낮춰줍니다. 1단계만 낮춰도 렌더링 속도가 빨라져요. 최종 렌더에서는 다시 Threshold 값을 5로 높여줍니다. 렌더링을 겁니다. 라이트 설정이 끝났어요. 머티리얼을 수정합니다. 필터 바이 머티리얼, 머티리얼 속성만 필터링 돼요. 모두 선택, 베이스 컬러 옆에 리무브 텍스처, 메탈릭 0%, 다시 전체 선택, 로프니스는 30%. 로프니스는 반사되는 빛이나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다시 전체 선택, 베이스 컬러를 선택하고 RGB를 200, 텍스처를 넣을게요. 필터 바이 홀씬 클릭. 플로우 2에 익스트루전 머티리얼을 선택, 로우드 텍스처, 플로우 2 JPG를 선택합니다. 텍스처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플로우 3에도 텍스처를 적용합니다. 윈도우 JPG. 오늘 사용된 모든 텍스처는 더보기, 빠삐 블로그에 있습니다. 필러 링, 어퍼 1, 어퍼 2, 어퍼 3에 각각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안테나에는 모두 같은 텍스처가 들어갑니다. 안테나 JPG.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렌더링 취소는 ESC. 장면에 IBL을 추가해서 리플렉션 효과를 줄게요. 인바이런먼트에 IBL을 켭니다. Replace Texture. HDRI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80%. 섀도우는 꺼줄게요. IBL은 포토샵의 환경 맵인데요. 리플렉션 효과와 GUI 라이팅 효과에 훌륭하게 적용이 됩니다. 리플렉션이 마음에 들도록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미리 계산해 두었어요. 68, 마이너스 66, 33도. 그라운드 플랜 섀도우는 50%. 리플렉션이 필요한 오브젝트의 재질을 수정할게요. 플로우 2에서 프론트 인플레이션 머티리얼을 선택. 베이스 컬러는 RGB 160. 메탈릭 15%, 로프니스는 50%. 렌더링을 겁니다.
반사되는 면이 보이시나요? Floor 3, Upper 1, Upper 2 Hat, Upper 3도 수정을 해줍니다. 렌더링을 겁니다. 쉐이딩 때깔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몇 개 만들어 볼까요? 3D 패널 맨 아래 보시면 Add New Object가 있어요. Add Cone. 콘의 사이즈는 15, 22, 15. 머티리얼을 수정하고요. 안테나를 하나 카피해서 텍스처를 지우고 갈색으로 바꿔줘요. 두 개를 선택해서 Group Object 이름을 Tree 여러 개를 카피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텍스트 툴로 영문 서울을 만들고 3D로 변환해줍니다. 머지를 합니다. 머지를 할 때는 3D 공간의 기준은 레이어상 아래쪽입니다. 우리는 라이트와 카메라를 모두 세팅한 남산 서울 타워가 기준이 됩니다. 3D 텍스트의 위치와 머티리얼을 수정합니다. 장면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수정해서 여러분은 많은 3D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클립으로 구성된 포토샵 3D 시즌1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